올해로 설립 46년이 된 경향교회. 경향의 성도들은 희년이라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요. 그 중에 눈에 띄는 여의도, 영등포, 김포, 그리고 동서남북서울 교구 성도님들, 교회 설립 초기부터 경향교회와 함께 해온, 그리고 교회와 거리는 멀지만 교회가 좋아서, 말씀이 좋아서 매주일 경향교회를 출입하는 교구 성도들의 얼굴에는 언제나 기쁨이 가득하지요. 우리 교구 성도들은 교회 이곳저곳에서 봉사하기를 쉬지 않고 있답니다. 찬양대 봉사를 위해서는 똥이 털 무렵부터 출발해서 오는 성도들도 꽤 있다고 합니다. 저기 오시는 강 집사님의 가족들은 매주 새벽마다 세종시에서 오시니 참 대단하죠. 저 멀리서 아침 일찍 오신다고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40년 전에 조사를 했었어요. 그때는 아침마다 아이들을 깨우려 가서 데리고 오고 그랬죠. 교사, 주차봉사, 예배 안내, 전도, 새소식반 등 정말 교회의 곳곳에서 우리 교구 성도들이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네요. 여러 모양으로 바쁜 가운데에도 교구 성도들의 교제가 활발하다는데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구역 예배를 통한 교제와 교구의 여러 모양의 친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구 단합을 위한 활동에도 모두가 열정적으로 동참하고 있네요. 저 열정에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들이 없네요. 40여 년 전부터 뜨거웠던 우리 교구 성도들의 교회 사랑이 이제 경향 희년 비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함께 손잡고 힘차게 달려가기를 바랍니다.